먼저 첫 번째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은 치디 오구아남 교수님이십니다. 발표 제목은 생물 다양성과 무형문화유산, 토착 전통지식 체계를 중심으로입니다. 치디 오구아마남 교수님께서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법기술사회연구센터, 환경법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구센터, 그리고 보건정책법 및 윤리연구센터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오구아남 교수님의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invited to speak at 이렇게 this 이 중요한 포럼에 초청되어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발표를 해주신 최재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스토리 그리고 또 구전 전통 그리고 또한 토착 언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 주제는 바로 이러한 무형 문화 유산이 생태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또는 연루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현재 이런 환경 위기의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연 결핍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다 좀 자극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토착민들의 특히 언어 그리고 스토리라든지 구전 전통에 초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보는 노력입니다. 저는 무형 문화 유산 그리고 또 자연 자체가 하나의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런 무형문화 유산과 자연과의 관계를 조망해 보는 그 담론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찰력들을 충분하게 이러한 토착민들의 이야기들로부터 끌어내어야 합니다. 이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여서 이러한 존재론적인 위기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호모사피안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이것은 거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말해서 가장 최고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제압하고 정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가 전례 없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또한 생태학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종의 멸종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기조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이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러한 위기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다른 힘과 특히 동물과의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어라든지 구술 전통, 구두 전통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물이라든지 또한 생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툴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존재론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해서 특히 은유적이고 또 제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의미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슴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철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가 건강해야지 우리의 심장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가 또 결국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이 충분하게 편안하면은 말이 잘 나온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혀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상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은유적인 표현을 넘어서 언어, 다시 말해서 말과 혀,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언어적인 전망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전등처럼, 하나의 길처럼, 관문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이어줍니다. 우리의 내적 자, 내적 본질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토착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스토리가 바로 토착 언어의 방향성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착민들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 인구입니다. 그 어떤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가 이러한 언어적인 다양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부분은 아니고 북미 지역만을 초점을 두고 그중에서도 캐나다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 600명 정도의 이러한 원주 토착민들이 있는데 60개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하면서도 60개 달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600명 정도의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만 634개의 제1구 커뮤니티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나다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다양성을 표현하는 수치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바로 이런 토착민들의 언어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오락이라든지 그런 소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닙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컴바스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 관계의 망을 보여줍니다. 즉 토착민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스토리에는 기후와 또 계절과 또 겨울과 또 뿐만 아니라 여름과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구 엄마의 지구 어머니에 대해서 이들의 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결국 공예품과 예술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무스라든지 카리브라든지 이런 독수리라든지 레븐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곰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사슴 이런 한 동물들까지 다 반영을 하면서 이들의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전통들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적인 프레임워크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배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곤충 또 약품 뿐만 아니라 천문학 그리고 과학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스토리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환경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로 토착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이 맺고 있는 관계 이런 상징적인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는데 이러한 관계가 바로 스토리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토착민들이 어떻게 어려운 험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잘 살아왔고 또 생존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콘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이들 북미 지역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지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연을 헤쳐갔는지 그러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존경을 하였는지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그러한 정신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실 때 여기에서는 바로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인 경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과의 관계를 맺을까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제압과 정보라는 원칙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내에서 또 뿐만 아니라 예술과도 창조성의 새로운 사회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의 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S 캐나다 리서치 프로젝트에서는 4년간의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13개 정도의 장으로 모노그래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무형문화 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글로벌 환경 위기와 관련한 부분은 이 연구 중에서 이 무형문화 유산과 또 토착 언어라든지 또 구술 전통이라든지 또 법적인 전통과 관련한 연계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다원적인 철학적인 경로를 제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생물 자원들을 함께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공유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ABS라는 프레임워크는 나고야 프로토콜을 통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통해서 토착 그리고 지역 사회의 생태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투자 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식민주적인 법적 전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재권이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 로열티 공유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또 제약과 정복이라는 그런 철학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갖고서 내일에 대한 생각을 없이 지속적으로 제약과 정복을 해온 것인데 이런 토착민들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서 ABS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리 셔트런이라고 하는 법과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네족의 이야기에서 원칙을 추출하였는데 이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로서 북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들입니다. 그리고 9개 정도 이야기를 탐구를 하였는데 여기서 원칙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ABS라고 하는 생물 자원에 대한 공유와 또한 접근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네족들이 사실 법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캐나다의 이런 법리학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반영이 되고 이것은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형평성, 공평성, 평등이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고 호혜성, 그리고 또 상호 의존성, 그리고 또한 평등주의라는 그러한 원칙들이 법 전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이들은 바로 토착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적인 다양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주제도 다양합니다. 또 대상 청중뿐만 아니라 여러 그림이라든지 목적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이 스토리 내에서 이 토착민들 그리고 토착민들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환경적인 윤리 그리고 청지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등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삶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배적인 생각인 바로 제압과 정복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와 인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놓은 바로 그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무형문화 유산은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위기를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 유산 보호 협약은 여러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형문화 유산과 환경 관리, 환경 청지기주의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이야 말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호 이런 무형문화 유산과 그리고 환경 책임과의 연계성을 지금이야말로 강화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토착민들의 언어에서 이런 인식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는 많은 통찰들이 담겨져 있고 잠재적으로 여러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연 결핍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착 언어와 스토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유효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윤리와 책임성과 연계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의 중심 정신이 되어야 하고 또 ICH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중심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